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치매 상식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치매에 덜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그 진행을 어떻게 더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리나? 많이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에이, 겨우 그거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에이, 그거야가 진짜로 우리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만 먼저 드릴게요.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고혈압 갖고 계십니까? 당뇨병 있으세요? 고지혈증? 또 심장병? 혹시 비만 있으세요? 이게 있다면 이 병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절대 금연하셔야 되고요. 음식은 야채나 등푸른 생선 같은 실제로 살아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많이 쓰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 웃고 밝게 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예방법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보나마나, 에이,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건 나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진짜 그거 갖고서 예방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에 덜 걸릴 수 있는가?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치매는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약4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4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만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꺾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위험 요소라는 건 이러한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많이 드는 거, 고령. 이게 이제 사실은 치매에 가장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두 번째,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좀 치매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난 거 어떻게 해? 고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여러 연구에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걸린대요. 이거 어떻게 할수 없잖아. 내가 태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냐? 여성이 집안 가족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얘기할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꾸거나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치매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40%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무학, 소위 학문이 없는 경우가 높은 학력이 있는 분보다 비교했을 때 위험 요소입니다. 뇌는 써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회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 초등학교 교육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분들이 치매 위험 요소로 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지금 80대, 9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무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위험 요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거,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너무 잘하니까 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좀 젊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젊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청력. 놀랍게도 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뽑고 막 돌아다니세요. 길거리에.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들으면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와서. 이거 좀 피하고 우리 좀 이어폰 벗고 주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을 최대한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머리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 다치지 않아. 머리 많이 다치면 그만큼 나중에 젊었을 때 머리를 많이 다치잖아요. 머리 다치지 않게 꼭 작업할 때 안전모 쓰고 하는 게 사회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관리.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30대부터 40대부터 생기시는 분 많은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고혈압만큼은 철저히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술은 네, 술 안 좋습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먹은 술이 나중에 분명히 치매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살이 많이 찐 거, 이것도 또한 나중에 혈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삐쩍 마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삐쩍 마르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러면 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영양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참 적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비만되지 않고 또 너무 마르지 않은 그 상태의 몸을 젊었을 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배는 어떠냐? 예, 담배 끊어야죠. 근데 아까 술 얘기가 나왔는데 술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찾아보면 맞는데요. 술 이야기를 드리자면 술은 보통 모든 잔이 똑같습니다.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이나 뭐 양주 한 잔이나 이게 다 단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세 잔 이상 먹으면 치매 위험도가 확 증가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세 잔 이상을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막걸리 세 잔도 마찬가지고 다 세 잔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어떠냐? 계속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뭐 저거 봤더니 포도주를 먹으면 예방이 된다더라. 아, 그건 독주를 드시는 분이 포도주를 드셨을 때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년 이후로 넘어가서 진짜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담배 끊는 거, 그리고 우울증. 우울증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요. 요것은 이제 뭐 워낙에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오늘 얘기해서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우울증 꼭 치료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요즘 참 그게 문제인데 독거가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면 치매 위험도가 확 증가됩니다. 우리나라 독거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셜 아이솔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혼자서 사시는 것, 이게 치매 위험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이것도 또 문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당뇨병 치료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계시면 음식 조절 안 되죠. 병원 잘 안 가게 되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질환이 확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연세 드셔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치매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뭐 꼭 결혼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어떻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 모임에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자는 거고, 서로의 건강을 격려해주고 챙겨주자는 거, 이렇게 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치매 안심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너 마지막에 그 뭐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밝게 살아라,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뭐 덕담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덕담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분이 쓰신 그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에요. 뭐 제목만 보면 이 우아한 노년이 우아한 노년을 살기 위한 여러 개 생활 지침이 써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매우 실망합니다. 이분이 썼던 논문을 좀 쉽게 쓴 건데 제가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까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분은 이제 신경과 저와 같이 신경과 의사인데 역학을 전문으로 즉 어떤 병의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추적하는 그러한 것을 주로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주로 노화가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는데 무슨 논문을 했냐면 논문 결과가 뭐냐면 대학 나온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욕을 많이 했죠. 이게 무슨 차별이냐. 그럼 뭐 돈 없어서 못 나온 사람은 수명도 짧아야 되느냐. 뭐 이런 너무 단순한 결론을 낸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울해지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자 한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 연구를 치매 연구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분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수녀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수녀원이라는 게 왜 이분이 타겟을 했냐면 예전부터 수녀분들이 좀 오래 사시고 치매 덜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수녀님들이 왜 오래 살고 왜 치매 덜 걸리느냐를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할 테니 수녀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짧게 얘기 드리면 제가 매년 와서 여러분들의 인지기능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매년 공짜로 해드리는데 그 대신 돌아가시면 당신의 뇌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먹히지도 않을 얘기 같았는데 첫 강의 때 169명 즉 들었던 분의 90%가 그래 내 뇌 너가 가져가서 연구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놀랬죠? 그래서 다른 그 노틀담 수녀원인데 그 노틀담 수녀원회 소속에 있는 다른 데도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678명이 그래 내 뇌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가 시작이 돼서 이거 상당히 유명한 연구인데 논스터디라고 그 수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고 타임즈에도 그 대서 특필을 냈던 연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수녀분이 계십니다. 니콜레스 수녀님이에요. 아마 이게 아마 100세 기념 사진일 거예요. 정정하시죠? 가운데 분이 특히나 정정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녀님은 어째서 같은 해 수녀가 된 다른 수녀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나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운동인데요? 하루에 몇 킬로씩 걸었다.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70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만큼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져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뇌가 작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치매가 특히나 알츠하이머병 치매같이 그 치료가 어려운 치매가 예방이 되거나 호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많은 논문들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늦출 수 있느냐.
알츠하이머병이 점점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다른 병이 곁들여지면 이 능력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뇌에 또 다른 병이 생기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 병만 이렇게 유지하게. 그 뇌에 잘 생기는 병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뭐 심장병 이런 것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에요. 이걸 혈관을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이건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치료받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운동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즉 위험 요소가 없어지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기억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기억이 뇌세포가 아주 예민해져 갖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장기적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혈류가 막 증가되고 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뇌 노폐물을 잘 빼낼 수가 있어요.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막 축적이 되고 그런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자. 잠을 잘 자면 또 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 그리고 기억이 더 공고해져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신경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요. 뇌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인자들이 있는데 연세들이 많을수록 이게 적지만 그거에 더 분비되게 운동이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만 갖고서도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병을 진행을 서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자체를 시작을 늦출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병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턱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자서전을 봤대요. 자서전을 보니까 수녀님들이 자서전을 많이 쓰시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입학할 때 그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자소서를 쓴 그 퀄리티만 봐도 그분이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시키고 독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죠. 뭘 먹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지중해식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비타민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열몇 가지를 이렇게 쌓아서 드는데 근데 그렇게 죽은 비타민 약으로 먹지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싱싱한 야채, 우리나라 진짜 야채 많잖아요. 식단이 어때야 되느냐? 골고루 먹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만, 뭐가 좋대더라 했고 하나만 먹는 식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식단이 좋고 그리고 기름을 만약에 저걸 한다면 식물성 기름을 좀 쓰시는 게 좋고 올리브유 같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으로 생선 쪽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과식보다는 소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식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음식을 이용을 해주세요. 이런 생활 태도가 실제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이 수녀님이 앞에 이제 뜨개질 하고 계시죠. 뭐 뜨개질이 그 치매 예방에 좋으냐?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수녀님 앞쪽에는 약 3,000명의 자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매일마다 한 명씩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상당히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107세인가 돌아가셨던 거야. 하여간 뭐 상당히 장수하셨는데 이 책을 썼을 당시에 90세가 넘으셨을 때 그때 너무 바쁘신 거야.
하루에 한 명씩 붙잡고서 기도를 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직도 기도해야 될 그 제자들이 많아서. 즉, 항시 긍정적인 감정과 적극적인 그리고 본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생활을 하시면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분보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생활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두 배나 높았어요. 그래서 이 수녀 연구에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매 예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뇌를 병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철저히 하시고 뇌 손상 방지하시고 식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 예비능, 예비군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독서나 글쓰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빡빡하게 돼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머리를 쓰는 거죠.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뇌 예비능을 극대화시킵니다. 병들지 않게 하고 뇌 예비능을 극대화시키고 그 기본에는 운동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치매 예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또 들으시면 이런 얘기, 그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천의 문제죠. 실천을 하면 우리가 치매 예방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치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치매 예방법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치매 예방법을 끝으로 이제 치매에 대한 상식을 다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열 가지 얘기했습니다. 치매는 뇌병이다.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이유가 있고요. 치매 인구는 제주도, 아니 대전 인구를 앞섰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지만 실제로 입력이 안 되는 그러한 증상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치매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까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뇌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병리를 겪고 있는 병도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이 그런 대표적인 병인데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것들이 과거서부터 축적되어 왔던 병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치병이죠. 그리고 곧 정복될 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속 그것을 저희들 의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쁜 좋은 관계로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드린 만큼 거둔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 그 생활이 그 힘든 것이 저한테로 넘어온다 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증상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에 대한 욕으로 받아들이지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정은 있어요. 고마워하는 감정이 있다고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치매는 결국엔 전쟁이나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동행할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우리 예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중심으로 뇌를 더 다치지 않게 하자 뇌의 예비능을 증가시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치매에 대한 상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